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로 하나님의 지혜를 모퉁이 돌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관한 신탁으로 앞선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에브라임에 이은 다섯 번째 심판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밝히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애굽이 자랑하며 의지하던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애굽을 한데 묶어주던 정치와 종교가 붕괴되어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과 3절은 애굽 종교가 헛된 것임을 선포하고 2절은 애굽인들이 서로 대적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폭군의 압제 속에 사람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며 그로 인해 사회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는 소환과 노베 방백들이 애굽을 어떻게 인도한다고 말합니까? 13절과 14절을 보면 바로 왕의 모사이고 책사였던 소환과 노베 방백들, 애굽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우둔하여져 도무지 지혜로운 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할 모퉁이돌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을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얄팍한 지식에 도취되어 스스로 비틀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줄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사야는 왜 애굽이 가장 중요하게 의지하던 지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까? 왜냐하면 애굽의 지혜자라고 자랑하는 그들의 실체는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똑바로 걷지 못하는 술 취한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부축하여 이끌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였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참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애굽의 지혜자들은 백성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애굽인들이 의지하던 자들이 도리어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앞에서 절대 강국 애굽의 지혜도 무용할 뿐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습니다. 애굽의 찬란한 문명과 강대한 군사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것에 도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조차 공경에 처하였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주변 강대국 애굽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애굽은 늘 풍족하고 군사적으로 강하여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 애굽도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고 기근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을 떠나 보기에 풍족한 애굽으로 가며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며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더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늘 상급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문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모퉁이 돌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